안녕하십니까. 복해난년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관절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부의 통증을 이해하기 전에 무릎관절에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쉬운데요. 이 설관절은 여기 대퇴골과 그 밑에 견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와 옆에 비골이라고 하는 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보면 설개골이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 설개골이 이렇게 도르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설관절염으로 해서 무릎에 통증이 아픈 분이 계시고요. 근육통으로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요추 4번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무릎 뒤쪽으로 방산통이 있고 설개골 내측으로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 4번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통과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릎관절의 구조물은 특이하게 중간에 이렇게 이 안쪽에 보면 반월판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대퇴골과 견골을 서로 연결해 주는 후십자인대와 전십자인대가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보면 이렇게 척부인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물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관절염인지 근육통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근육통과 설관절염의 차이는 뭐냐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붓고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열이 나고 이러면 설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통은 어떤 경우냐면 붓거나 열은 나진 않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무릎 관절이 탈이 나면 이렇게 생기는 통증들인데요. 여기서 구별을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게 요추 4번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설격 부위라고 해서 말하는 오근 부위가 당기는 것과 설 내측 부위에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게 무릎 관절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디스크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구별을 하시는 게 일단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는 만약에 무릎이 아픈데 디스크 증상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무릎 관절의 문제인지 설개골의 문제인지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 하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설개골을 요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설개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설관절염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개골을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안에서 관절 잡음이라고 합니다. 뜨그득뜨그득 하는 소리라든지 저극저극 하는 뼈 갈리는 소리가 나면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이쪽 부분, 이 옆쪽 부분이 이게 많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요 무릎 관절에 퇴행이 있으면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퇴행이 진행이 됐지만 근육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설개골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아, 이게 무릎 관절에서 문제가 있는지 디스크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통의 문제인지를 그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또 구조물 안쪽에 보면 반월판 손상이라든지 전십자, 후십자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외과적인 수술적인 요법이라든지 안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의원에 오기보다 주로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 가서 수술적인 요법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